지난해 말 개통한 신복호가 차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갑자기 차로가 좁아져서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밤만 되면 잠을 자기 위해서 대형 트럭들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갤러퍼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해둔 대형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운전자 서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인근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이 유리 파편들이 이곳이 사고가 잦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지만 대형 트럭의 갓길 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빼곡히 늘어선 대형차들로 갓길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갓길에서 아예 자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휴게소 빨리 못 가는데 졸리서. 여기 졸리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 때문에 주차해둔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고개 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넘어오는 차선 차하고 이쪽에 들어갈 때하고 이렇게 차가 마주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놀랄 때가 있죠.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갓길이 주차해둔 대형 트럭 때문에 교통사고 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민석입니다.